자, 여러분들 오늘은 GTA5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한 장소 탑7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4계절 내내 녹지 않은 눈사람입니다. 지도 보시면은 여기쯤 이쪽으로 오시면은 하늘색 대문의 창고가 보일 거예요. 이쪽에서 문이 살짝 열린 곳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안을 보시면은 눈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다가 RPG를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말끝. 그렇다면 다음엔 따발총. 총을 쏘시면은 눈이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은 눈사람 하나가 상자 사이에 숨어있군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요. 당근 코에다가 뭔가 혁명스러운 모자 그리고 빵긋 웃고 있는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이 눈사람의 시점으로 플레이어를 보시면은 이런 느낌. 다음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피가 흐르는 집입니다. 위치는 여기쯤 바로 여기에 있는 분홍색 지붕의 집이에요. 겉보기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이 집 주인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당에 딸린 수영장도 이용하고 굉장히 화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피가 흐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층 창문을 쏘시면은 피가 터져요. 오마이갓. 보시면은 진짜로 피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데 벽 쏘면은 피가 안 터져요. 2층 창문도 오직 여기에 있는 1층 창문만 피를 쏟아내죠. 이건 아마 버그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갈 것은 식인종 마을의 신전이에요. 이쪽에 식인종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 위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쯤 이쪽으로 길 따라서 쭉 오시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장소가 있죠. 기부 이거 뭐라고 쓴 거죠 이거? 이쪽으로 오시면은 동굴이 있고요. 뭔가 이상한 문구가 사방에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닥에는 염소 머리, 끝에 장작이 있고요.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음침하군요. 여기 말고 제가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쭉 올라가 줍니다. 쭉쭉 보시면은 자그마한 동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바닥에다가 불을 지펴드릴게요. 됐어.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일푼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스텝시티. 이쪽에 오시면은 컨테이너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아야 돼요. 오, 여기 있다. 하늘색.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뭔가 박살이 나 있네요. 여기는 쓰기 힘들고 다른 데 찾아볼게요. 오, 열린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파, 테이블, 그리고 오늘부터 같이 살 동료. 여기 나름 괜찮아요. 진행이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곳은 여기에요. 위치는 여기쯤.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 열려요. 들어오시면은 이런 공간이 있고요. 문짝 두 개 안 열리고요. 그냥 이런 기역자 모양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소 갑시다.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는 유령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쯤. 여기 길 끊어진 곳 있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에 오시면 캠프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시간을 11시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어우, 굉장히 소름 끼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위쪽을 보시면은 유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르도산의 유령. 발사. 제가 카메라 편집기를 이용해서 가까이 가볼게요. 아니 뭐야 이거 사라지는데? 일단 가볼게요. 귀신이 있던 자리로 오면은 뭔가 피로 글씨를 써놨어요. 조금 거리를 두어 볼게요. 그러면은 귀신이 다시 스폰이 되고요. 보시면은 그래픽이 되게 납작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있고 얼굴은 상태가 안 좋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